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탑파월 마케팅팀의 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유지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게 네, 펭귄 공간 활용 세트인데요. 네, 오늘 저희 탑파웨어 냉금경기 방송을 준비했는데 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을 꼭 한번 하고 네,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직도 탑파웨어 냉동용기 안 쓰시나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또 어느 정도는 쓰고 계시고 당연히 어느 분은 또 안 쓰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요. 네, 오늘 저희 정말 전 국민이 탑파웨어 냉동용기를 써야지만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혜택 갖고 나왔으니까 꼭 방송 끝까지 보시고요. 오늘 모두 다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펭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네. 저희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펭귄 하면은 아, 냉동 전용 용기구나 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모든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게끔 다 구입하실 수 있게끔 정말 합리적인 가격과 구성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공간 활용 세트는 몇 프로 할인을 해드리죠? 45%나 할인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좋은 구성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요. 펭귄 중형 1번 4개, 중형 2번 2개, 대형 1번 2개, 대형 1번 하나, 그래서 총 9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요, 저희가 역대 판매율을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팔린 제품, 인기 있는 제품 탑 제품으로만 구성을 한 거예요. 제일 많이 나가는 사이즈만 고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구성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냉동 공간 활용 세트. 바로 이 세트가 타파웨어에서 처음 출시되는 첫 구성이고 첫 세트거든요. 아마 가정용으로 봤을 때는 가장 편안한 세트고요. 이렇게 보니까 쌓아놓으니까 한 사각형으로 딱 떨어지는 이 네, 적재라고 그러나 이게 너무 좋아 보여서 냉동실 정리할 때도 크게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쌓아도 모나지 않도록 딱 저희가 공간 활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한 세트 구성이니까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네.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사실 저는요 이 세트 저한테는 모자라요. 그죠. 냉동실 정리하다 보면 이거 갖고 택도 없거든요. 저 같으면 진짜 뭐 솔직히 한 세 세트는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엄청 많이 또 나와 있긴 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됨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이 엄마가 친구가 좋아하는 식재료나 조리 방법에 따라서 필요한 용기 사이즈는 다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용기만 사가실 수 있도록 각각 제품도 할인해서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 소형 1번은 두 세트부터, 그다음에 소형 2번 두 세트, 중형 1번 두 세트, 중형 2번까지는 두 세트부터고요. 그 다음에 중형 3번 한 세트, 대형 1번, 2번, 3번 모두 한 세트부터씩 공간 활용 세트를 하나만 구매하셔도 모든 원하는 사이즈 제품을 40% 할인된 가격. 40%요? 네. 40% 할인된 가격. 이렇게만 사도 제법 할인해 주시네요. 그죠.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애기 엄마라서 딱 소형 1번만 한 만 개 필요해 하면은 요것만도 구매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만 필요하신 사이즈만 구매를 하시려면 저희가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할인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같이 1+1으로 살 때는 40, 그리고 얘만 사면 30이니까 10%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걸 기본으로 사시고 이걸 낮게 몇 개 사서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용기 사이즈로 내가 원하는 냉동고를 디자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디자인 좋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고심해서 만든 이 프로그램이니까요.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용기로만 쏙쏙 골라가시는 그런 행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일단 너무 예뻐요. 이게 그 냉동실 들어갈 때 이 하늘색 뚜껑이 시원한 느낌도 주고요. 안에 내용물 다 보이고 일단 너무 예뻐서 네. 악사가 막 블록놀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이거를 꼭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한 좀 구체적인 특징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펭귄 하면은 가장 딱 이렇게 시그니처가 바로 짧은 다리. 아, 다리 뒤뚱뒤뚱. 그죠. 짧
다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디자인할 때 펭귄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 짧은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어느 방향으로도 밑바닥에도 아주 시원한 차가운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해서 보다 빠르게 냉동, 보다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는 그냥 몇몇 평평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네,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냉동이 되고 해동이 돼야지 우리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펭귄처럼 짧은 다리로 공기순환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냉동 해동이 빠르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다 재료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게끔 잡아놨거든요. 빨리 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빨리 녹아야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보통 우리 주부님들 그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저온에서 과장님 네. 식품이 변질이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신 분들이 좀 꽤 계세요. 특히 지금처럼 이런 겨울철에 왜 엄마들이 그냥 왜 날씨가 이러니까 베란다에 그냥 툭 던져놓고 뭐 그냥 뭐 생선도 그냥 베란다에 툭 던져놓으면 안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냉장고에서도 재료들이 썩어나가는 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네. 저온에서도 분명히 식품의 변질과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냉동 보관을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냉동실 화상이라는 게 있는데 네. 자 들어보셨어요? 그 뜨거울 때 있는 화상 아닌가요? 맞아요. 그 냉동실 화상이라는 게 그 뜨거운 게 아니라 자 냉동고는 온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낮은 온도에서 입을 수 있는 화상을 냉동고 화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완벽하게 밀폐가 되지 않은 용기를 썼을 때는 이 냉동고 화상이라는 걸 입어서 신선하게 보관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네. 자 심지어 이거는 겹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성에가 꼈거든요. 이게 냉동이 이게 밀폐가 완벽히 밀봉이 되어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산소와 공기하고 다 접촉이 되어 있었다는 아, 이 제품은 저희가 손질한 게 아니고요. 아니고. 이렇게 시중에 팔고 있는 새 상품입니다. 새 거. 안에 보이죠, 과장님? 네. 완전히 성에가 많이 꼈어요. 네네네네. 이게 바로 밀폐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완전히 밀봉된 새 제품인데도 이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신선하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거 뭐 국찌개 끓일 때 딱 뜯어서 먹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수분감이 묻어서 물컹물컹해요. 네, 근데 저희 거는 타파에 보관한 대파는요. 일단 지금 색깔부터 다르고요. 안 하얗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소분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뺐다가 넣었다가 다시 냉장고에 보고 냉동고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맞아요. 그러면 해동과 냉동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소분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신자 고객님이 냉동 화상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냉동실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식재료를 우리가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면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타파웨어는 빠르고 보다 빠르게 냉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자, 이 밀폐력이 완벽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유연한 소재 중요하죠. 네, 그래서 빠른 냉동이 가능하고 유연한 소재로 완벽하게 냉동고에서는 밀폐가 되기 때문에 이 냉동고 화상도 막을 수 있고 신선하게 오래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유연해요. 완전 45도로 비틀리거든요. 이거 통이에요, 통. 고무가 아니고 정말 저희 타파웨어 특수한 저희 재질 용기인데 이렇게 유연하다는 게 눈으로 보실 것 같아요. 자, 이 유연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냉동고에서 팽창을 해서 밀폐력을 완벽히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과장님 빨리 이제 육수 같은 거, 떡국 같은 거 맞아요. 끓여먹고 싶어. 근데 전날 미리 우리가 준비를 못했어요. 해동을 못했어. 그러면은 빨리 이걸 녹여서 먹고 싶잖아요. 그럼 일반 어머니들 어떻게 하시죠? 일단 비닐채로 있는 거는 진짜 아시죠? 한번 경험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없으시면은 네 요리 안 해보신 분인데 이렇게 육수 얼린 거를 녹힐 때 비닐이 같이 찢어나오고 막 이런 경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잘 녹지 않으니까 자연 해동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나 물 고인물에 담아서 해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자연 해동이 아닌 그 외 모든 해동 상황은요 다 세균이 득실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물에 넣는 순간
바로 세균. 세균아, 나한테, 세균들아, 나한테 와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위생적인데, 자, 우리 타파웨어에 보관한, 육수 어떻게 잘 들어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지금 조금 실온이 있어서 살짝 조금,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어떤 경우냐면요. 잘 유연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요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게 용기 자체가 유연하지 않으면 이거를 해동, 급하게 해동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유연하게 똑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로 바로 냄비에 바로 똑 해가지고 끓이면요. 여기에 지금 이거 대파 넣고 제가 팽이버섯도 넣을, 팽이버섯 넣고 바지락 넣고 끓이면 바로 바지락 달걀탕이 완성되는 거죠. 아니 육수를 미리 우려내서 얼리는 이유가 뭐예요? 육수를 미리 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먹을 음식을 빨리 좀 먹으려고 하는데 육수가 안 녹아서 못 떨어지면 못 먹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죠. 저는 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형 1번의 육수를 만들어 놓거든요. 아기들은 많이 안 먹으니까. 네, 아 이건 아기용이겠네요. 네, 이렇게 해놓고 과자는 네. 우리 나물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물 중요해요. 아, 유연한 재질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육수는 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나물. 뭐 숙주, 고사리 다 얼려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비닐에 붙어 있는 것과 이 통을 쓰시면은 그렇죠. 네, 유연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모양 채로 나오거든요. 레인보우 프라이팬 예열한 상태에서 기름 두르고 고사리 넣고 자 파마늘 다진 거 손질하는 거 딱 넣은 다음에 바로 볶기만 하면 맛있는 고사리 볶음이 뚝딱 완성이 됩니다. 네, 진짜 편해요. 네,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유연한 소재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 또 소개해드릴 장점. 지금 계속 소개해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네. 짜란 보시면 조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가장 좋아하실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다들 우리가 냉동실에 재료 보관할 때 흙 묻은 채로 넣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냉동실 보관할 때는 다 깨끗이 씻어서 소분해서 먹을 만큼 한 번에 조리할 만큼만 소분해서 넣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소개를 드렸죠. 네. 근데 요즘에 그래서 밀키트 많이 사드시잖아요. 네, 밀키트하고 같은 원리예요. 내가 원하는 재료만 똑똑똑똑 꺼내서 쓰면은. 그야말로 그게 바로 밀키트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다 있잖아요. 재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만 딱 내 소고스럽지만 밀키트도 근데 제가 비교해본다고 써봤는데 은근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거 레시피 글씨 보면서요.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간편하게 그냥 뚜껑만 딱 실만 열어서 조리도구에 바로 넣으면 한 끼 훌륭한 요리를 드실 수가 있는데 자, 밀키트 분명히 편리한 건 좋은데 가격 어때요? 굉장히 비싸죠? 비싸고요. 펭귄이 아니라 이제 그냥 시판되는 밀키트를 집에 사와가지고 바로 해먹기 좀 시간이 안 돼서 2, 3일 뒤에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야채 팬 안에 야채가 다 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네, 굉장히 오래 안 돼가 안 가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물론 뭐 비싼 거 그래 이해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유통 기한이 2, 3일밖에 안 돼요. 근데 펭귄은 한 달이 넘게 보관이 되기 때문에 유통 기한도 굉장히 길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재료비가 크죠. 밀키트 하나 가격으로 세네 개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인 비용을 들여서 보다 풍부하고 맛있게 그리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만 우리 주부님들이 고생하시면은 두 번 정도만 장 봐와서 당근, 대파 그냥 다 손질해서 다 냉동실에 쌓아놓고요. 그러면 오히려 냉장고가 텅텅 빈다? 그쵸. 그리고 과장님 요리하시면 돼요. 냉동고에 보관하면은 더 좋아지는 효능이 더 좋아지는 재료들이 있어요. 뭔데요? 같이 알려주세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우리 신혜숙 우리 고객님 버섯을 얼리면 영양가가 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특히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요, 효능이 8배가 올라가고요. 브로콜리, 두부, 그다음에 블루베리, 바나나, 바지락 이런 재료들은요, 그냥 오히려 냉장 보관하는 것보다 냉동 보관했을 때 그 효능이나 영양가를 최대치로 끌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냉동 보관을 하면 더 좋겠죠.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댓글 중에 제가 딱 꽂히는 말 하나가 어려운 시기에. 전략이 최고라고. 아, 우리 김호란 고객님이. 맞아요. 전략이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 고객님 저희가 이 제품이 얼마다라고 당장은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지를 하시겠지만,
결국 이 제품은 한 두세 번씩 다 버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영구적인 거니까. 요즘에 그리고 친환경 용기라고 선전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실제로 친환경 용기가 아닌 경우도 허다해요. 허다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소재와 기능적인 부분에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타파웨어에서 이렇게 좋은 나만의 디자인, 나만의 냉동고를 디자인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제 용기만 쏙쏙 골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네. 이번 기회 놓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앞에 설명드린 그 행사, 나는 그동안 그냥 뭐 굳이 펭귄 냉동용기 없어서 그냥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얼렸다 하시는 분들 더 이상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 집에 있는 재료는 다 여기 보관하셔야 되니까 당장 네, 가까운 대리점이나 스튜디오 당장 뛰어가셔서 당장 이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간 활용 세트 외에 단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냉동고 네. 정리하기 조금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싱싱블럭에 이렇게 사이즈별로 공간을 딱딱 적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어칸에도 이렇게 적재를 해도 좋은데 저는 사실 와 이거 너무 좋아요. 신형이 조금 불편해서 구형 냉동고를 쓰거든요. 네. 도어칸에 이렇게 적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싱싱블럭 사이즈. 아니 사이즈 이거 원래 타파통 아니에요? 이 냉장고. 근데 마찬가지로 냉장고 같이 재단한 것처럼 딱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공간 활용에도 최적화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책에 책갈피 꺼내듯이요. 너무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은 거, 짧은 거 빨리 먹어야 될 건 앞에 조금 더 두고 먹어도 될 건 뒤에. 그래서 앞에부터 착착 꺼내 쓰시면은 이 재고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편리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굳이 한 마디 더 붙이자면 요 위에 다 투명이에요. 투명이라서 재료가 뭐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통에 들어갔다 해서 안 보인다가 아니고요. 너무 좋은 네, 통입니다. 네, 공간 활용까지 할 수 있는 타파웨어 제품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간 활용 세트 이번에 최대 45%까지 저희가 지금 할인율을 드리고 있고, 자, 공간 활용 세트 구매 시 모든 단품들은 몇 프로요? 40%. 이걸 같이 사실 경우 40%. 근데 나는 저 세트가 집에 비슷한 구성이 많다. 그러시면은 필요한 것만 골라서 30%. 결론은 저는 이번에 새롭게 네 물론 제품은 새로운 제품은 아니지만 타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베스트셀러 몇 가지 사이즈를 고르니 공간활용 세트 이름 그대로 공간활용하기에는 최고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세트부터 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필요한 용기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기회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만 다 가져가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렴한 조금 더 효과적인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명절 선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우리 주부님들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뭐 안 보고 계시는 나의 모든 주변 지인들에게 냉동실은요 여자의 얼굴이에요. 내 자존심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비닐에 막 껴놓지 마시고요.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내 인생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거니까 당장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타파웨어와 함께 우리 보고 계시는 모든 고객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네, 그러면 저희 딱 지금 방송 딱 20분 됐어요. 네. 네, 들어와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모두 같이 손잡고 구매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명절 보내시고 모두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